네, 오늘은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2월입니다. 네, 근데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그런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 다치는 상처 말고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상처요. 그걸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몸이 잘 다치는 거는 주로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잘 다치죠. 제가 어릴 때의 이 사진들을 보면 항상 무릎이랑 팔꿈치에 그 빨간 약이 이렇게 발라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자빠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그 빨간 약, 요오드 약 그것만 보면 이상하게 그 팔꿈치와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거리듯이 좀 아픕니다. 한 번은 집 청소를 하다가 대걸레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대걸레질을 했습니다. 뭐 이상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팔을 이렇게 뒤로 하다가 이 팔꿈치를 그 장롱 모서리에 정말 우리 부산말로 오지게 박았어요. 꽝 하고 박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진짜 순식간에 멍이 들 정도로 어찌나 아프던지 그 자리에서 진짜 막 욕이 반 욕은 나오고 진짜 저희 증거자가 저희 제일 뒤에 저희 집사람 앉아 있는데 어쨌든 정말 저 자신에게 화가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내가 실수했으니 누굴 욕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육신의 상처는 사실 좀 대부분 자기가 자빠지고 자기가 실수해서 부딪히는 다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거의 어떠냐? 타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처가 아주 많습니다. 실망을 했거나 누군가에게 소홀한 대접을 받았거나 또 나에게 누군가가 화를 냈거나 하는 그런 상황 등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주 또 쉽게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뜻하든지 뜻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경계가 없습니다. 비수를 꽂기도 하고 비수를 맞기도 합니다. 세월의 풍과를 많이 겪어서 원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떻습니까? 아는 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 범위만큼 또 나이가 어리고 천진난만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는 성도에게 또 목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저에게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네, 용서를 빕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어떠냐? 피할 수 없는 이 상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클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클까요? 다들 분분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질문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더 받을까요? 아니면 부부가 부부끼리 상처를 더 받을까요? 서로 옆에 마누라, 배우자가 계시는지 부부는 어떻습니까? 사실 서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결정한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을 했고 또 자기가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실 상처를 줘서 그 상처가 남아서 아직까지 아픔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상처가 안 남고 증오가 남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남고 한번 두고 보자 라면서 복수와 원한이 남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아까부터 자꾸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거의 종교와 같습니다. 하나님, 거의 그냥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부모라는 존재들입니다. 저희 집 둘째 딸이 한 번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장난감이 아니라 뭉개진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밥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 짜부라지 장난감 분해된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저한테 가져와서 좀 고쳐달래요. 짓눌러져 가지고 완전히 뭐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내가 야 이걸 어떻게 고치냐 완전히 이거 다 박살을 내놓고 그랬더니 둘째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에이 어떻게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예, 아, 그 되게 어떻게든 해봐 이 말이 참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저를 아 무슨 얘가 전지전능한 신으로 보는 거죠 이제 예,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 한편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 하나님도 이런 기쁨을 우리를 향해 가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 부모가 이런 신과 같은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그릇된 행동을 보여서 또는 폭언과 납득댕이었는 폭력 그리고 그릇된 삶의 모범 등은 엄청난 충격과 이 상처를 자녀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 상처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부모에게 자녀에게 받은 상처는 물에 쓴 글씨 같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긴 글씨 같다고.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과 모든 순간 늙어가는 과정까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주고받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를 받는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아무 쪽에도 손 안 드는 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예,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다면 후회를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예. 물론 신학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은 후회가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 추호도 후회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구역에 보시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에 대한 일종의 그 후회한다라기보다는 상처의 표현이죠. 상처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지만 다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과 분노를 이제 후회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상처를 받으시겠죠. 받으시겠죠. 동의가 없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일련의 상처를 받으시는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늘 좋은 것, 항상 늘 최고의 것,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러가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과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스스로 받는 상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상처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불순종, 또 우리의 그 하나님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이번 성구영신 때 보면 우리 신앙결심서 다 작정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결심서를 보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1부 예배가 있어야 되고 2부 예배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작심은 3일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길면 3시간이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주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망친 제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었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는 그 강도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강도와 같은 모습, 또 도망친 부끄러운 제자들과 같은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도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상처 가운데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의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그 지난주에 했던 그 기도 11조 그 광고 영상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크로멜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제자들은 날 지치게 하고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제자들은 날 지치게 하고 베드로 쟤는 계속 내 신경을 건드려. 예. 이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거기에 저는 좀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사도 요한은 막 예수님한테 막 사랑한다고 앵겨붙잖아요. 요한 그놈 왜 그렇게 나한테 치대고 앵기는지 귀찮아 죽겠네. 와 야고보 금마 그거 성길 더럽대. 예.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 주님은 날 향해서 비판하시지 않는 눈으로 보시지.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처럼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라봐야지. 그래 그 주님의 위대한 습관처럼 나도 위대한 습관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지속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그런 언행으로 상처 주시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해서 상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끼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그 필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고받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고받는 그 상처라는 것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길 원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만 합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를 마음껏 상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상처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방불케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상처받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강건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라는 왕을 보시면 그렇게 사실 떳떳한 출생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스토리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고 다윗이 가늠하고 또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도 그 나라가 전쟁통인데 그 지붕 거닐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짓을 한 것도 맞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바세바를 묵상하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목욕을 했길래 그걸 보이게 보였을까? 제가 지금 그렇게 그 여성을 비하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냥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바세바를 향해서 평가절하는 내용이 없지만 어쨌든 바세바가 사실 이 솔로몬을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펼쳤던 전략들을 잘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그래서 저는 이 바세바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장희빈 같고 왠지 마돈나 같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하죠. 상처가 있고 심지어 또 자기 말고 다른 왕자들이 18명이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어떤 화가 많이 미쳤을 것이고 왕족 간의 알력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상처투성이의 그런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왕이 되긴 했지만 상처가 많았고 또 떳떳할 수 없었고 부끄러운 출생이자 또 부끄러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까? 뭐 힘싸움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상처에 대한 합리화를 했습니까? 아니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은 첫 번째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투성이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상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저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1000번째 드리잖아요. 이 연약한 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1000번째가 뭐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조건 걸고 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 솔로몬의 모습만이 있는 1000번째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따진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형제들한테 가서 힘싸움하고 뭐 실권 행사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훌륭한 용기 아닙니까? 이 상처 속에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잠시 낙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심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말에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의 그 퀄리티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의 처지를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상처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속히 예배의 자리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단함이 있습니까?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치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진정한 다시 일어섬이 있습니다. 저는 막 힘들다면서 교회 안 나오고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안 나오고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 진짜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당신에게 용기를 가지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용기를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이런 게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낙망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들로 방편을 삼아서 자기의 사명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정말 기똥차게 잘 활용했죠. 물론 말미에는 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본문까지 의하면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인지 한번 딱 보려면 그 힘 줘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힘 줘보면 그 어떤 인간인지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딱 그 나옵니다. 1000만 원 주면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100억 주면 5만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한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면 그 정도 하고 마는데 100명을 다스릴 권한을 주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딱 그 정도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줘보면 어떤 인간인지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겸손한 것 같냐고. 겸손한 것 같냐고. 아니라고. 지금 쥐뿔도 없어서 그런 거라고. 숨기고 있는 거, 숨겨지고 있는 것 뿐이라고. 진짜 쥐뿔이라도 가지면 어떤 인간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으로 겸비해서 잘 준비하라고. 여러분 혹시 쥐뿔 있으십니까? 쥐뿔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고 또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난도질을 할 거면 차라리 없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사명이라면, 하나님과의 사명을 연결하지 못할 어떤 축복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상처라면,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태의 상처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처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상처를 받았는데 안 받은 척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그 어떤 충실하지 않게 뭐 상관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쿨한 척 하지만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다윗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쿨한 척도 안 했습니다. 그 시편 보십시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감정, 상처,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부어냅니다. 다윗 그 보시면 처음에 그 사무엘이 와서 왕 그 기름 부음 할 때 솔직히 가족 중에서 가족 취급 못 당했잖아요. 아들 다 불러오랬는데 다윗은 안 불렀잖아요. 이새가. 형들도 다윗 찾지도 않았고 자기 형들만 불러오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인정받지도 못한 그 가정에서 나갔을까요? 에이 썩어먹을 집안, 아들로 인정도 안 해주는 이 집안.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과 그 어떤 시편에 있는 성경 구절 때문에 다윗이 그 이새의 서자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썩어먹을 집안 하면서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양치면서 견디고 인내하다가 왕이 된 거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시편 27편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자식 취급하지 않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지시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국왕성한 그런 나라로 이루는 왕이 됐습니다. 상처를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없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라는 것을 내 품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없는 척하고 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품어두고 그것을 나를 올가매고 있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상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처 없이 변화 없습니다. 상처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상처 없이 발전이 없습니다. 동물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온몸을 뜯어내는 그 허물을 벗는 그 고통이 있어야 더 강건한 피부와 더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처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사실 그때가 가장 강인해지는 순간입니다. 상처 때문에 다 때려치고 다 집어던지고 싶을 때 사실 그때가 진정한 용기가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상처로 온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사실은 진정한 영적 강건함을 이룰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숨기고 계십니까?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리느냐? 그 1000 다 솔로몬이 1000 번제 드렸잖아요. 1000 번제. 우리는 그걸 1001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그냥 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한 방에 크게, 그 정도로 크게 한 방에. 그러니까 큰 은혜로 상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더 강건하게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강건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마음껏 받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영적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올곧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데. 상처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날 만져주실 건데. 상처받으면 어때? 또 그 상처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처받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셔서 이 상처 앞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상처가 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받으신 그 상처, 우리의 그릇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받으신 그 고통과 상처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 또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